자, 그러면 우리가 요 컨텐트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그것을 여기 있는 요 부분 요거 바깥쪽에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러고 싶을까요? 요 안은 너무 비좁아요. 예. 그리고 지금 단계에선 설명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 있는 컨텐츠를 요 컨텐츠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요 코드 요거 바깥쪽의 영역, 여기죠. 요 넓은 세상에서 예. 작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코드에서 이 부분을 싹 지워버려요. 이런 것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얘가 실행이 되게 되면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부분은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텍스트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이렇게만 적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콤마를 찍고 function이라고 한 다음에 result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코드 있죠? 저 코드가 실행된 후에 이 함수를 호출해 주세요. 그때 요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저기 있는 저 코드가 리턴해 주는 저 코드가 갖고 있는 그 값은 여기 있는 요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 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령한 셈입니다. 뭐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코드가.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어떻게 전달해 주냐. 여기 있는 두 번째 입력값으로 전달된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얘가 뱉어준 정보를 이 result라는 변수에 담아서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자, 경고 result 이렇게 하면 얘는 얘가 뱉어낸 정보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인해서 여기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할까요? 자, 클릭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모든 텍스트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컨텐츠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알맹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검사로 들어가서 콘솔로 가서 우리가 예전에 입력했던 이 코드를 저는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카피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텍스트들은 뭐를 필요로 해요? 일단은 body text라고 하는 변수는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얘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더 이상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나의 단어 그리고 전체 단어 수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데 저는 요거를 이제 디스플레이 경고창에다가 넣읍시다. 이렇게 하고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경고창이 뜨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화면에 출력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우리가 이 결과를 경고창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팝업 페이지에다가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팝업.html을 열고 여기에다가 저는 result라고 하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스크립트로 와서 경고창 대신에 ID 값이 result in 태그의 하위에 태그에 결과를 추가한다. 이에 해당되는 코드는 document query selector ID 값이 result를 어떻게 표시하냐? 샵이 붙으면 걔는 ID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ID 값이 result인 이란 뜻이에요. 그것에 텍스트는 여기 있는 이 코드. 자, 잘 보세요. 자, 제가 alert을 이렇게 alert만 선택했거든요. 제가 지금 선택한 부분만 싹 지워버리면 나머지 부분이 inner text가 되겠죠. 자, 그리고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클릭했을 때 경고창이 뜨지 않고 여기에 정보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해보니까 어때요? 여기 %가 너무 길단 말이에요. 우리가 %를 좀 제한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좀 얘기들이 좀 어려워지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혼자 쓸 때는 %가 길어도 되는데 사용자한테 저런 걸 보여주면 좀 부끄럽잖아요. 이래서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다가 퍼라고 하는 변수를 담고 여기에다가 퍼센트 결과를 넣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퍼라고 넣고 그 다음에 퍼의 값을 to fixed는 fix는 고정하다라는 뜻이죠. 이 퍼에 들어있는 그 소수점을 여러분이 원하는 자릿수로 2라고 하면 소수 두째 자리까지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1이라고 하면 소수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볼게요. 에러가 떴습니다. 왜 뜨는지 확인해 봅시다. To fix is not a func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없대요. 자, 다시요. 그러면 to fixed라고 다시 하고 실행을 시켜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끊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절삭이라고 하나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화면이 너무 작아요. 저는 저걸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럴 때는 여기에 pop.html을 키고 스타일이라고 한 다음에 자, 바디 태그에 대해서 width 값을 한 400px 정도를 주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훨씬 커지죠. 그리고 result 값이 너무 작네요. id 값이 result인 태그의 폰트 사이즈를 2rem 정도로 주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보다 훨씬 더 커졌네요. 조금 더 과감하게 2.5 정도로 딱 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원시원한 폰트가 나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